카페 그 목차만 좀 넘어보고 갈게요. 처음에는 F&B라고 해서 F&B가 뭐지? 몰랐었습니다. 푸드 앤 베이커리? 이게 뭐지? 베버리지라고 하죠. 식음료 시장에 대한 창업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에 대한 얘기들과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. 요 안에 있는 소제목들을 첫 페이지만 제가 올려놨습니다. 제목만 보셔도 어떤 내용일지 좀 짐작이 가시죠. 처음에 시작부터 오너가 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되고 공간에 대한 카페는 공간을 만드는 집입니다. 건축이란 것 자체는 어떤 여기서 얘기하시는 테마와 컨셉을 잡아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죠. 그럼 공간에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. 가장 대표 중에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 가로수길 같은 거예요. 가로수길 다니시면서 느끼신 거뭐 없으세요? 여기들 이쁘지 않으세요? 여기 있는 분들? 네, 여기 오는 학생들도 이쁜 학생들이 많습니다. 이쁜 거리에, 그 아름다운 그 거리에 맞는 사람들이 그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공간을 즐기죠. 가로수길의 장점은 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양적 거리의 분위기가 한 공간을 만듭니다.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장하는 오류, 어차피 만들어서 성장하기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? 어떤 오너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이 목차만 얘기하면 너무 길것 같아서 보세요. 제목만 내겠습니다. 디렉팅에 대한 2층 강사님은 카페를 일반적인 하는 인테리어 업장은 좀 다릅니다. 디렉팅이랍니다.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획을 하고 풀로 다 하시죠. 네,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쭉 나온 것들 85%의 기준은 이런 숫자들이라든지 얘기들이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아요. 제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. 지금 여기까지 7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디렉팅에 대한 얘기,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카페 오너 모습까지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마지막 정리까지 해서 굉장히 처음에 보면 놀랬습니다. 저도 이게 참 아쉬운 게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렸고 책도 300페이지가 넘습니다. 336페이지고 가격도 18,000원이고 안에 보면 칼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작업의 예제들도 지금 사진으로 해서 3D로 해서 이건 다 3D 모델링 하신 거죠. 일부러 회사에서요. 하신 것들까지 있고 카페도 여기 가셨던 그 뭡니까? 홈페이지 누가 보니까 입고 돼 있더라고요. 깔끔해서.